안녕하세요. 육수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오늘 쉔크 2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옥스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푸시드론 잘 나는데 가끔 쉔크가 나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. 이런 질문이 달린다고 그랬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. 백스윙을 왼손으로 뻗는 습관 때문에 늘어져서 드는 백스윙으로 들기 때문에 칠 때 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.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없다. 옥스윙, 백스윙은 늘어지는 백스윙이 아니라 바로 당겨서 바로 들어오는 컴팩트한 백스윙이다. 그래서 그 스윙을 오른손으로 하는 걸 연습을 해라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쉔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이 건방 져질 때 그래. 뭔가 좀 이제 잘하는 것 같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좀 더 세게 치려고 체중 이동을 과하게 합니다. 여기에서 오른발에 있는데 딱 올라가서 딱 때리면 정타가 나는데 이걸 들어서 한번 끈다고 이제 또 옛날에 그 컨벤셔널 스윙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가장 저점의 타격점인데 이렇게 옮기게 되면 계속 나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맞고 딱 돌아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밀고 나가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지죠. 옥스윙은 체중이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공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체중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쳐도 굉장히 먼 거리를 칠 수가 있어요. 왜? 여기서 백스윙이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이쪽 공간을 다 쓸 수가 있어. 몸을 돌려서라도 여기에서 몸을 억지로 돌리고 충분히 이렇게 쳐도 얼마든지 여기 공간을 쓰면서 파워풀한 히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여기에서 손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떡해요? 이쪽 공간을 쓰는데 왜 팔만 잡아당겨요? 약간 돌려줘도 되지. 그러면 이 공을 갖다가 얼마나 세게 때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약간의 체중이동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.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놓고 컨벤셔널 타입의 슬라이딩, 공도 없는데 공 여기 있는데 왜 이쪽으로 슬라이딩을 합니까? 그렇죠? 안 해도 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쉔크가 나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옥스윙을 할 때는 체중이동을 진짜 하고 싶다. 그러면 타겟 쪽에 체중이동이 아니라 백스윙을 안쪽으로 뺐으니까 약간 무릎을 미는 형태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약간 우측으로 미는 형태는 있는데 그 체중이동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도저히 못 줄이겠다. 그럼 차라리 이쪽에서 몸을 더 회전시켜서 그냥 도는 힘으로 때리는 걸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고 높은 공으로 푸시드로우를 칠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이거 진짜 쉬워요.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그 습관 때문에 훨씬 어렵게 가져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서 바칩니다. 아셨죠?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